배추잔지에 들어갈 재료를 소개합니다. 배추는 절여서 준비하고 소의 재료가 되는 쪽파와 달고 단단한 무, 미나리와 갓을 손질해 씻어놓고 마른 고추를 빻고 찹쌀풀을 쓰고 곰삭은 황석어젓과 기본 양념인 마늘과 생강, 새우젓, 청각, 그리고 배추잔지에 들어가는 귀한 재료죠. 고명으로 올릴 전복과 문어, 조기까지 준비합니다. 배추잔지를 담글 배추는 달고 고갱이가 노랗게 속이 꽉 찬 것으로 골라 하룻밤 절여 씻어서 물을 빼놓습니다. 참조기를 소금에 절여 삭힌 황석어젓은 끓여서 가시와 머리는 걸러내고 젓국 국물만 사용하는데요. 커다란 냄비에 물을 섞어 한 소끔 팔팔팔 끓여 젓국 냄새가 올라온다 싶으면 불을 줄여 오래 달입니다. 그러면 가시만 남고 살은 다 뭉그러지는데 이것을 창호지에 받쳐놓고 기다립니다. 잠시 후 맑은 액젓 국물이 걸러집니다. 배추김치 맛은 양념소에 달렸는데요. 소를 만들기 위해 제일 먼저 물을 썰어보겠습니다. 무는 통으로 둥글게 썬 다음 다시 채를 썰어서 굵게 물을 들여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굵게 빻은 고춧가루와 황석어젓 국물을 조금 부어줍니다. 그리고 손으로 뒤적뒤적 잘 섞어서 무에 붉은색 고춧물이 들도록 준비합니다. 뿌리와 떡잎을 떼낸 쪽파는 줄기는 점이고 잎은 4cm 길이로 썰고 미나리는 줄기만 준비해 쪽파와 같은 길이로, 갓은 줄기는 송송 썰고 잎은 4cm 길이로 썰어 소에 들어갈 채소를 준비합니다. 이제 기본 양념을 준비해야 할 텐데요. 껍질 벗겨 눈을 떼낸 마늘은 곱게 채를 썰고, 반찬등 속에 소개하는 청주식 김치에서 빠지지 않는 양념 재료죠. 생강도 곱게 채를 썰어 준비합니다. 바다향을 간직한 청각은 돌과 티를 제거해 깨끗이 씻어 물기를 꼭 짠 다음 1cm 길이로 잘게 잘라놓습니다. 이제 배추잔지에 넣을 고명을 손질해 볼까요? 먼저 전복을 데쳐보겠습니다. 소금을 조금 넣은 팔팔팔 끓는 물에 솔로 문질러 깨끗하게 씻어 손질한 전복을 넣고 2-3분 살짝 데칩니다. 그리고 숟가락으로 살을 떼어내 내장과 이빨을 제거한 후 얇게 저미는데요. 김치에 전복이 들어간다는 건 정말 귀한 김치였다는 거겠죠? 배추잔지에는 문어도 들어갑니다. 문어는 살짝 데치듯 삶아 겉면이 붉은색으로 변하기 시작하면 바로 건조시킨 후 전복과 마찬가지로 얇게 저며서 준비합니다. 조기는 천일염을 뿌려 미리 절여두었다가 어느 정도 살이 단단해졌다 싶으면 손질을 시작하는데요. 지느러미를 자르고 머리와 내장을 제거한 후 꼬리를 잡고 등뼈를 중심으로 포를 뜨듯 살만 발라 적당한 크기로 저며 준비합니다. 조기는 청주식 김치에서 비교적 자주 등장하는 식재료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손질이 끝난 전복과 문어, 조기를 실고추와 함께 섞어 배추잔지에 들어갈 고명을 완성합니다. 그 사이 고춧물이 더욱 붉게 물든 무채에 새우젓과 황석어젓을 넣고
김치의 알싸한 맛을 내는 기본 양념, 생강과 마늘. 미네랄이 풍부하고 시원한 맛을 내는 식재료, 청각을 넣고 고루 섞어주는데요. 무채에 붉은 물을 들이고 양념을 준비하는 손길 하나하나, 모든 과정에 정성이 가득합니다. 이어서 김치의 발효를 돕는 찹쌀풀까지 넣어 다시금 고루 섞어준 뒤 여기에 녹색 채소 쪽파와 미나리, 갓을 넣고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꿀로 단맛을 더해 고루 섞어 배추잔지에 들어갈 소를 완성합니다. 이제 완성된 소로 배추잔지를 버무려 볼 텐데요. 절인 배추를 왼손으로 잡고 배춧잎 사이사이 버무린 소를 채우고 배추 고갱이 쪽에는 조기와 전복, 문어를 삶아 손질해 실고추와 함께 버무려 만든 고명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무린 배추를 반으로 접어 겉잎으로 감싸서 소가 빠지지 않게 마무리합니다. 귀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담근 배추잔지는 손님이 오거나 특별한 날 조금씩 담습니다.